자, 그러면은 이제 후토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빅매치 국대 패밀리와 월드클래스 4강전 이제 결정이 지어지는 마지막 이제 4강을 확정 지어지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두팀다 참가 방패의 대결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대 패밀리가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정은의 맹활약으로 두 골을 넣으면서 한 골을 넣고 한골 어시스트를 하면서 이제 월드 클래스를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개벤져스는 너무나 아깝게 지금 세팀다 1승 1패. 국대 패밀리를 잡았는데 그 페널티킥으로 잡았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5초 남기고 오나미 선수가 슈팅을 너무 잘했죠. 근데 그게 또 양현진 선수가 또 위치 선수용 미스로 그게 골대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5초 남겨놓고 극장골이 와, 골대녀에서도 극장골이 나오면서 1승을 했고요. 국대는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에 월드클래스를 만난 거죠. 그리고 월드클래스는 개벤져스를 1대 0으로 가까스로 또 이겼죠. 근데 월드클래스에서는 이 캐시 선수를 골키파로 기용한 엘로디가 굉장히 잘하는 골키파인데도 캐시를 골키파로 기용했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 했는데 역시 캐시는 야, 두 경기를 다 살려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도 캐시가 굉장히 선방을 했고요.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정은이 두 명, 세 명을 치고 같이 따라서 치고 들어가면서 두명 사이에서 센터링을 넣어줬죠. 그것도 굉장히 슛 정확하게 찰수 있게끔 요 앞쪽으로 잘 떨궈줬어요. 전미라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예.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요 부분에서 골키퍼 캐시가 나오기도 애매하고 이다 수비가 지금 저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좀 앞에 뚫려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슈팅을 차 넣으면서 골을 성공시켰죠. 좀 높게 찼어요. 예, 높게 딱 찼는데 캐시는 이게 이제 발밑으로 올지 높게 올지 모르면서 약간 숙이고 다리 사이를 알까기를 안 들어가려고 다리를 좁히면서 좀 숙이면서 손을 뻗었는데 위쪽으로 전미라 선수 정확하게 찼어요. 그리고 또 후반에 이제 계속 공방이 이렇게 왔다 갔다 공방을 했고 또 사오리와 라라 또 나띠 선수가 오늘은 또 킥을 많이 해줬습니다. 나띠 선수가 킥을 많이 해줘서 골대를 맞추고 골대를 지금 한네 번을 맞췄죠. 예, 골대를 많이 사오리도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 때린 게또 골대 맞고 나온 거 나티가 또 여기서 여기 나온 거또 이쪽으로 흘러나간 거 나티가 뛰어 들어가서 이걸 잡아가지고 각이 없는 상황에서 슛을 때렸는데 이것도 또 골대 맞았죠. 근데 여기서 슛을 할때 그냥 골키퍼 보고 때렸어야 됐어. 골키퍼 보고. 골키퍼 못 맞으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세게 맞으면 그거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골대 쪽으로 찼어야 되는데 골키퍼 쪽으로. 근데 또 양은지 키퍼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골키퍼 쪽으로 찼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골대 쪽으로 차다 보니까 이 골대 맞고 그냥 나와버려서 아웃됐죠.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골 장면이 월드클래스가 있었고 사오리 선수도 슈팅을 달려 들어가면서 슛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고 이제 골대 맞추고 이런 그 슈팅이 있었고요. 국대 패밀리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정은이 다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줬고요. 두 번째 골도 이정은이 이제 볼을 뺏어내고 이게 가운데가 이제 또 뚫려 있는 상황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캐시 선수가 이쪽으로 찰지 알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고서는 오른쪽으로 그냥 유효 슈팅으로 빠르게 때리면은 이거 들어가는 골이죠. 예, 그렇게 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후반전에 이쪽으로 돌파하면서 수비를 두 명을 달고 들어가면서 반대편 시야가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미드필더예요. 이정은 선수는 이강인 선수도 미드필더에서 시야가 굉장히 좋고 연계가 좋잖아요. 치고 들어가면서 우리 편 들어가는 걸 광민정을 봤어요. 여기서 그대로 광민정이 뛰어 들어가는 타이밍을 보고 넣어줬죠. 광민정은 그냥
들어오는 탄력으로 그냥 볼을 딱 잡아놓고 그대로 슛 때리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뛰어 들어가는 뒷발에 걸리면서 볼이 뒤쪽으로 흘러나갔어요. 아, 거기서 또 이정은이 뛰어 들어가면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광민정한테 줬는데 이거를 또 광민정이 뛰어들어가면서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정은이 수비가 없으면 이정은이 치고 들어갈 텐데 이정은한테는 항상 두 명, 세 명, 네 명, 아까는 네 명이 둘러쌌죠. 네 명이 둘러쌌는데 그 사이에서 패스를 주는 그런 볼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 또 코너킥 상황에서 광민정이 몸에 맞고 볼이 튄 것을 캐시가 또 잡았고요. 또 이쪽에서 이쪽에서 공격을 또 전반에 공격을 이렇게 하다가 이정은 선수가 슛 때린 게 여기 골대 맞고 또 나왔죠. 골대 맞고 나온 것을 그대로 잡지 않고 전미라 선수가 발리킥. 발리킥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발리킥이 정확하게 골대 쪽으로 차기가 쉽지가 않죠.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멋진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 오늘의 MVP는 이정은 선수와 월드클래스의 캐시 선수. 캐시 선수 아니었으면 한 3대0, 4대0까지 갈수 있지 않았나. 유어슈팅도 많이 때렸는데 캐시 다 막아냈고요. 또 캐시 선수가 뭐 반사적으로 전미라 선수의 킥도 잘 막아냈고 이정은 선수의 킥도 막아냈고 슈퍼 세이브를 뭐 넘어지면서도 잡아내고 볼 들어오는 거 이제 선수가 같이 볼하고 이제 슈팅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 바깥으로 바로 나오면서 차내는 그런 순발력. 예. 광민정 선수 앞에 흘렀고 이 지금 에바 선수가 볼을 컨트롤을 잘 못해가지고 광민정 선수가 몸싸움을 해주면서 볼이 이렇게 안쪽으로 흘렀죠. 광민정 선수가 그걸 슈팅하려고 따라 들어갔는데 캐시가 바로 튀어나오면서 바깥으로 걷어내는 이런 판단력.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죠. 골키퍼는 그런 바로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캐시 선수가 많은 골을 막아내면서 그나마 두 골로 점수를 많이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캐시 선수가 한골 실수해 갖고 먹었다 그랬으면은 월드 클래스는 탈락이죠. 개벤져스가 올라가죠. 승자승 골득실차로 올라가는 건데 두 골로 막아내면서 월드 클래스가 올라가게 한 거죠. 캐시 선수가 굉장히 수훈을 했다라고 봅니다. 4강전 올라가는데 그리고 국대 패밀리는 이정은 선수가 또 소녀 가장으로 역할을 다 해주면서 1 어시스트 한골 하면서 두골두 포인트를 다 얻어내면서 또 여기서 끝에 또 치달치달 하면서 두 명을 또 달고 들어가면서 또 여기서 센터링을 넣어줬죠. 이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전미라 선수가 슛을 때렸는데 바깥으로 벗어났죠. 그것을 그냥 발만 댈 것이 아니라 좀 골대 쪽으로 집중력 있게 좀 차줬으면은 이게 유어슈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슈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멋진 골 장면, 슈팅 장면들이 있었는데 골은 많이 안 났고 또 월드 클래스는 이제 나티 선수도 굉장히 슈팅력이 좋다라고 보여줬고 또 월드 클래스는 이제 캐시 선수 그리고 엘로디 선수도 중간에 잠깐 교체 멤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대 패밀리와 그 월드 클래스는 지금 골키퍼가 두 명이 지금 벤치 멤버로 있고 필드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팀보다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아마 다음 경기에서 이 순위 결정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액시오니스타와 구척장신 여기서 아마 구척장신이 지금 최효진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경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액시오니스타가 이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좀 최효진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월드 클래스와 같은 조로 가지는 않고요. 월드 클래스가 이제 A조로 가고 아마 액션이랑 붙게 될것 같고요. 구척 장신이 국대 패밀리 이렇게 4강전을 해서 거기서 이긴 팀끼리 아마 결승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결승에는 액션이나 국대 패밀리가 결승전을 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예, 최효진 부상으로 이제 이영진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 수비력도 굉장히 멋진 수비력도 많이 나왔고 슈팅 또 연계 플레이 이런 그리고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준 그런 빅매치 국대 패밀리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이두 팀이 결승에 또 올라가서 나올 수도 있어요. 결승전을 또할 수도 있어요. 이두 팀이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월드 클래스는 약간의 공격력이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첫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수비를 많이 하다가 아다리골로 어떻게 보면 아다리골로 수비 실책으로 골을 얻어내서 들어간 거고 지금 두 번째 경기에도 골대를 여러 번 맞췄지만은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이 1점이라도 득점을 했어야 됐어요. 어차피 한점 내도 지는 건데 본인 자력으로 올라가는 게한점 골을 넣으면 본인 자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긴 졌지만은 그래도 뭐 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올라간 건 맞는 건데 골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격력이 약하지 않나. 그리고 국대 패밀리는 지금 양은지 선수 그다음에 김수현 선수 골킵이 교대로 이렇게 가는데 골킵을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팀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킥하고 코너킥 킥인 상황 이런 롱킥이 되는 선수 지금 박승희 선수가 좀 해줄 때는 해주는데 이정훈 선수가 거의 다 차니까 프리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전미라 선수도 후반에는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전미라 선수가 공격력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또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대 패밀리하고 월드 클래스가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제 다음 경기 구척장신 대 엑스인스타 순위 경기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로얄 스트리머 새로운 플랫폼 또 함께 동시송출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이제 동시송출을 할 거니까 많이들 이제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다음 경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또 로얄 스트리머 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구독이네요. 예. 자, 즐겨찾기 구독.